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뇌라는 게 저희들이 앉아 발생한 게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발생했거든요. 네. 원래 우리 생물체에는 뇌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바디 예산, 바디 뭐 버짓이라고 해가지고 몸 신체 예산이라는 그런 걸 쓴 뇌과학자분이 계신데 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어떻게 예측을 잘해야 잘 잡아먹을 수 있고 그렇죠. 작은 네 오늘은 챗GPT 메가 임팩트 11의 저자 김영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반갑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30여년간 근무하다가 살벌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AI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AI 책도 저술했고 올해 챗GPT 관련해서 완전 메가 임팩트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네. 정리하고 싶어서 책을 한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쇼핑몰 같은 그 플랫폼들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셀러브릿지 라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네. 또 뭐 올리비웨어라든지 네. 아니면 단기 공간 임대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퇴직하신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네네 그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니 뭐 6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막 6개월 만에 하시고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뭐 AI라든지 챗GPT 뿐만 아니라 기업 회생, 부실기업 회생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 회생 관리사 교육도 받고 와. 자격증도 뭐 최근에 취득해서 네. 일반 기업, 정상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뿐만 아니라 좀 뭐 개인 파산과 마찬가지로 네. 기업도 완전 뭐 부실화되면 완전 파산에 들어가고 파산 내려가기 전에 네. 회생 절차 좀 살리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회생 전문가로서 지금 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네. 그 교육을 받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최고의 정상 회사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려운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네. 어떻게 정부나 법원에서 그 좀 힘든 회사를 좀 살려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 셀러브릿지라는 디지털 자산 쇼핑몰 매매 플랫폼 하는 것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쇼핑몰 운영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좀 저희들 찾아오시거든요. 좀 뭐 매매나 양도를 좀 대행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 네. 끊임없는 학습을 하는 게 좋지 않냐. 네. 사실 챗GPT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 학습입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챗GPT가 나온 지도 지금 작년 2022년 11월 30일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6개월?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뭐 AI라든지 챗GPT를 이해 못하고 네. 지금은 AI나 챗GPT를 이해 못하면 세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꾸 꼰대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AI나 챗GPT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뉴스에서 챗GPT나 뭐 AI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실생활에서 막 그렇게 피부로 와닿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챗GPT 네. 메가 임팩트 11 뭐 11 네. 이번 이 네. 책에 제가 서문에 그 내용을 적었는데 1990년도에 인터넷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1995년도경에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업무용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주로 전략 수립이라든지 기획 업무 쪽 관련해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 너무 느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막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이 미래의 기술이고 완전히 흥행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은 네. 기업 전략 수립도 못하고 기업이 도태됩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긍정론자 최고의 긍정론자였는데 네. 주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삼성전자 지금뿐만 아니라 제 친구분들도 포함해서 한 70% 80%는 아 뭐 느려 터졌는데 뭐 인터넷이 뭐냐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앉아 네.
99년도 Y2K 사건이 터지고 네.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끼면서 인터넷 산업이 붕괴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것 봐라 인터넷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몇 년 네. 동안 거품이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잖아요. 네.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못 살죠 이제. 못 사는 겁니다. 네.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도 지금 막 이렇게 지금 한 3억에서 5억 명 정도 지금 챗GPT를 사용을 해보신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저 재미삼아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네. 실생활에 정말로 유용하게 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아직.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챗GPT가 워낙 이렇게 생성 뭐 글을 막 잘 짓고 네. 뭐 학생들 숙제도 잘 해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네. 조만간에 지금 챗GPT에 대해서도 지금 좀 관심들이 좀 줄어들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 학생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끈을 놓아버리면 네. 새로운 강자, 새로운 뭐 아마존이 2003년도부터 시작했고 네. 뭐 2009년도 아이폰 나오고 이런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인터넷 시대와 마찬가지로 챗GPT도 그 관심이 무관심의 시대가 오고 암흑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기업이나 개인이 다 힘을 길러서 이걸 충분히 더 이해를 하시고 생활에 네.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네.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를 높여줄 것이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저도 학습을 하지만 네. 뭐 끊임없이 학습을 할 것을 네. 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AI 시대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오나 보다. 네. 그리고 뭐 바둑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야 이거 바둑은 인간이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충격? 네. 그 다음에 이제 챗GPT 와 이렇게 뭐 알려줘 하면 이렇게 알려준다고 네. 그래서 뭐 리포트 뭐 이렇게 써준다고 참 신기하다 네. 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 최고 IT 기업 삼성에 계셨잖아요. 네, 네. 이게 챗GPT가 딱 나왔을 때 뭐 네. 기업 내부적으로 막 엄청나게 뭐 굉장히 민감하게 막 좀 반응하고 이랬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전략 수립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네. 어디 기업체라든지 어느 산업체를 벤치마킹 했다 그러면 보고서를 쓰거든요. 네. 유학 보고서를 쓰는데 네. 몇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네.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아, ChatGPT가 알아서. 네. 예전에는 뭐 이틀이나 3일 걸릴 게 네. 사실은 뭐 한 30분이면 다 보고서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쓸 줄 알면은 네. 굉장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은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일자리를 줄일 그렇죠. 수 있다는 그런 뭐 부정적인 효과는 네.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앞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뒤쳐져서 잡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네.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쵸. 경쟁에서는 앞서면 되는 거거든요. 한 발이라도 앞서면 1등을 하는 거고 1% 더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저 검색을 많이 해주면 검색 엔진의 왕자가 되는 것처럼 네. 남들보다 앞서면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겨나기 위해서는 네. 저는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저도 조금 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강연을 잘 들어주시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만의 인사이트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행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챗GPT가 딱 나왔어요. 네. 대체 뭐 다 일반인 느끼게 구글보다 좀 더 뭐 새로운 형태의 검색 엔진 같은 느낌이네. 근데 이 느낌이거든요. 네. 이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뇌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발생한 게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발생했거든요. 네. 원래 우리 생물체에는 뇌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바디 예산, 바디 뭐 버짓이라고 해가지고 몸 신체 예산이라는 그런 걸 쓴 뇌과학자분이 계신데 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어떻게 예측을 잘해야 잘 잡아먹을 수 있고 그쵸. 작은 물고기는 잘 피해야 큰 물고기에 안 잡히는 그 예측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몸을 어차피 몸에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예산,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기관이 자꾸 몸 내부의 기관이 발전하면서 탄생한 게 뇌라는 거거든요. 네. 뇌에서 효율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으로 따지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방향을 어떻게 가야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는 식으로 발전하면서 뇌가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뇌를 모방한 게 사실 그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라는 딥러닝 부분이 이제 인간의 뉴런, 시냅스의 연결 부분을 착안을 해가지고 놓은 게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고 그에 맞춰서 챗GPT라는 게 발전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챗GPT의 등장을 뇌와 비교를 하냐 그러면 5억 년 전에 뇌가 발생한 것처럼 뇌로 인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창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5억 년 만에 만난 창조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생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든 창조, 인간이 만든 물건들 중에서 스스로 생성을 하고 창조를 하는 건 없었어요. 챗GPT가 처음인 거거든요. 생명체라고 보면 5억 년 만에 경쟁자가 생긴 거고 인류를 보면 인류를 한 300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그 300만 년 만에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를 모방한 딥러닝 기술을 장착한 챗GPT가 조만간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이제 뭐 일반 범용 인공지능, 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그 인지 능력을 가지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고 두려워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시대는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올 거냐 하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뭐 언젠가는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저 제어를 한다 해가지고 챗GPT 발전이 이렇게 멈추질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ChatGPT는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인간이 지금 300만 년 이상 동안 계속 이렇게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GI를 능가하는 ChatGPT에 장착된 뭐 아웃풋이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작은 소품 기기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나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게 쟤들이 단단한 쟤들이 규제나 전 세계적인 대응이 있어야지 아 이 챗GPT 조만간에 앉아 인간을 능가하네 마냥 두려워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해서 이걸 뛰어넘는 근데 인간은 반드시 뛰어넘을 겁니다. ChatGPT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기능과 역할을 하더라도 인간은 이게 맞춰서 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